저는 성경집회에서 나온 거리서교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실제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이 지원에 가지 말라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11조를 바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누가 퍼뜨렸는지 아십니까? 가짜 교회들이 퍼뜨렸습니다. 11조와 봉사와 금요철야와 등등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치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은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헛소리입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기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로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닌 어떤 종교 행위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전 반대로 믿습니다.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내 종교생활로 내 수양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을 지켜서 그리고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행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지옥에 가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데도 복음을 알려주기는커녕 열심히 목사에게 순종하고 배우고 헌신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물판하고 여러분은 행위를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러운 권리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누구를 자녀라고 인정하고 받아주신지 아십니까?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물론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죄들과 내 모든 잘못들을 그분의 십자가에 의탁하고 용서받겠다고 청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위도 다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맡기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맡긴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일만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라고 해서 종교생활을 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각색의 형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모두 맡긴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황이든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이든 간에 오직 자기 행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자기의 허물들을 맡긴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데 그 일은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시키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을 벗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죽음 외에 확실한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은 사람을 영생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종교도 사람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신의 피로 흘리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복음만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생활이 하나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교를 오래 믿고 기독교를 오래 믿었으면 의외 하늘나라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성이면 감천 옛날 사람들의 사회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듯이 정한수 떠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듯이 정한 수 떠놓고 빌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흘리실 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꼭 지옥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따라하시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저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시길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더 이상 종교나 다른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 믿겠습니다. 저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는 제 일이 아닙니다. 면접기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웃는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으로, 입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하시도록 소중한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